3.1 독립운동은 국민 주권이 전국적으로 커다란 함성으로 울려 퍼진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국민 주권은 한편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표현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외침, 함성을 통해서 박해를 향해서 분출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근대가 3.1 독립운동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모태이자 뿌리, 규범적인 기초가 3.1 독립운동에 있습니다. 3.1 독립운동과 함께 1919년 4월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임시헌법이 제정되었고 독립운동이 지속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호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3.1 운동으로부터 기원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자 모태였다라고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3.1 운동은 동시에 광복 이념을 배태시켰습니다. 광복 이념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어떤 역사적인 소명, 꼭 수행해야지 될 우리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오나 징벌이 아니고 세계 평화, 동북아 평화를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우리 민족의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세계 만방곳곳에 표현되고 또 그것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제 식민지 체제에 의해서 우리의 군사적인, 정치적인, 외교적인 주권이 박탈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문화 전통에 커다란 상처를 줬습니다. 우리 말을 쓸 수가 없었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는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은 사는 것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주권의식이 강했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앞선 것은 사실이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서 당시 우리 선조들은 일본 문화를 야만 문화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문화 전통을 계승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문화민족이다 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의 품절이 아주 잘 정돈되어져 있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윤리적으로 기본적으로 잘 조직된 그런 사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일제 식민지 체제가 개입되면서 한국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제2 시민으로 취급하고 이런 사태가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크게는 실종된 국가의 주권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짧게는 이 미개한 당시 우리의 감정으로 봐서는 문화적으로 저급한 일제 식민지 체제에 의해서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하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이것이 여러 번 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1919년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분출되기 시작했고 일단 이게 분출되니까 전국적으로 그것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당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맨 주먹으로 가서 만세 부르는 거였어요. 폭력을 행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가서 만세 부르는 겁니다. 이게 그것에 대해서 일제는 아주 가혹하게 대항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걸 보고 국민들은 더욱 일제의 야만성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3.1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민 주권의 함성이 지속되는 어떤 특이하고 대단히 인상적인 근대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조 왕조 이래 지도층이, 지배층이 제대로 단결하지 못했고 안으로부터 바깥으로부터 불어닥친 국가적인 위기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중들은 도탄에 빠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의병운동이라든지 자강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점철되면서 국민 의식이 개화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번지면서 특이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동시에 시베리아나 만주 지역에서 여러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곧장 1919년 4월에 상해 임시정부로 모든 것이 통합됩니다. 그러면서 이 3.1 독립 정신을 이어받아서 실추된, 종식된 그런 대한민국 주권을 회복하는 실체로서 임시정부를 구성했고, 임시헌법을 만들었고, 강요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활동이 시작된 겁니다. 아주 특이한 경험이라고 생각돼요. 이걸 통해서 이제 밑으로부터 상실된 주권을 찾고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이 스스로에게 부과했었던 문화민족으로서의 높은 이상을 드디어 이 땅에, 또는 동북아에, 또는 이 세계에 구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민족적인 자각, 이것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만주에서, 중국에서, 시베리아에서 독립 무장투쟁이 또한 일어났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이제 상호 결합하고 겹치면서 해방을 45년에 맞이하게 됐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3.1 독립운동은 진정으로 민족적이고 거족적인 운동이었습니다. 2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면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실된 주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일제라고 하는 식민지 지배 체제가 앞에 있었습니다. 이걸 거부하고 그 야만성을 폭로하고, 일본이 군국주의로 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만세상에 고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주권을 세계를 향해서 선언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평화적인 운동이죠.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촛불 시위는 이에 비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이 국가 주권, 국민 주권을 스스로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도로 평화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축제적인 성격이 가미된 그런 운동입니다. 그리고 SNS와 같은 일종의 초고속 정보 혁명에 기초해서 시위에 나온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는 그런 시민들이 서로의 동향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자제하면서 공통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른바 집합 이성을 발전시켜가는 굉장히 아주 세계사적으로 별로 그렇게 큰 유례가 없는 실험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운동을 비교해 보면 두 운동 다 같이 수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이었고, 매우 평화적인 운동이었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자는 일제의 처음 저항하는 운동이었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스스로 나가서 그 국민 주권을 스스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운동이라고 나 생각합니다. 단순히 몇 년 만에 한 번씩 투표를 하는 대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이 정보 혁명 시대에 시민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서 그 힘으로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국가의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각이 광범위하게 분출되고 있는 것이 근래의 촛불 시위의 의미예요. 어찌됐든 이 박근혜 정부가 너무 국가의 품격을 상실시키고, 그 지배 방식이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실망한, 자존심을 몹시도 훼손당한 시민들이 이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이제 시민이 나서야 되겠다고 하는 광범위한 의식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근래의 촛불 시위고, 따라서 배면을 놓고 보면은 서로 다른 시기지만
이 국가 주권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다른 고민, 다른 형태의 어떤 자각과 성찰이 깊게 흐르고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3.1 독립운동의 의미는 그 독립선언서의 결론 부분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징벌과 보복이 아닙니다. 크게는 동북아의 평화를 꼭 살려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외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민족은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지 될 특출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는 문화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아주 깊게 배어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평화운동이고 비폭력운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우리가 국가주권, 국민주권을 실현하고자 했을 때 당연히 그 국가는 한반도 전체의 국가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발전의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3.1운동 정신, 거기에 배태되어져 있는 광복의 이념, 이것으로 놓고 보면 그 3.1운동 정신은 아직 제대로 실현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이고 동북한은 평화는커녕 갈수록 영토분쟁, 역사분쟁으로 갈수록 혼미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광복, 3.1운동 정신은 미연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3.1 독립운동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현재 진행의 사건이고 또 미래를 향하는 사건입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또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가 오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가 또는 한국 국민이 나름의 역사적 소명을 실현하는 날이 올 때까지 3.1운동 정신은 영원히 대한민국과 함께 있을 것이고 손인되지 않는 어떤 규범적인 힘으로 우리를 이끄는 어떤 그런 힘이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